아니 귀신 목소리는 막 내가 누르면 되긴 하거든. 이런 소리는 울리는 거, 울리는 거. 아 이거네, 효과 적용 음성 면허기 맞지 이거? 어 그거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로기입니다. 오 뭐야? 색이 다 쓸 수 있는 거죠? 도대체 귀신이 어디 있는 거지? 이때 울음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귀신. 여고생 귀신. 그런 게 세 명 다 있었는데. 근데 여고생 귀신이 제일. 귀신이 로기 귀신이었다 하고 막 귀신에게 쫓기는 우이네인스 막 하늘 귀신을 막 숨어두고 이제 막 쫓기는 막 신하고 막 이렇게 찍을 거거든? 네, 지금 우영씨 열심히 인터넷으로. 어, 있다. 이게 넣지 않을까? 이런 게 나을 것 같아. 안녕.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이상한 조합을 가지고 귀신 퇴치야. 맞아요. 귀신 퇴치약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귀신을 퇴치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맛없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와. 뭔가 한국 전통의 맛이랑. 맛이 어떨 것 같아요? 몰라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맛없을 것 같기도 해요.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먹을 수 있겠어요. 소금과 요구르트를 먹어볼게요. 시식 타임. 이걸로 콕 찍어서 먹어봐요, 콕. 어때요? 괜찮아요? 두근두근. 아, 언니. 귀신에게 줘야죠. 저희는 이제 이것을 귀신에게 먹이러 퇴치하러 가봅시다. 여보싱.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 마. 간입니다. 아, 네. 귀신 이름이 노딸랑 귀신이에요. 노딸랑. 노딸랑 귀신은 어떻게 이 옷을 입을 거냐? 이것을 일단은 전신에 입습니다. 태교에 가서 네. 입을 옷하고 그런 걸 한번 긴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속 칠해볼까요? 네. 네, 네 한번 칠해봅시다. 네. 뭐 이렇게 그쵸. 원래 이런 게 막 평, 막 이렇게 막 편견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네. 너가 이거 우리한테 일을 안 시키고 그래. 네. 예. 치워! 안녕하세요, 제니 언니 제니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포 드라마를 찍고 왔는데 어우 소름 돋는데? 왜 그래? 너무 소름 돋는다. 여기가 폐교인가 봐. 저기서 막 뮤비 찍고 그런가 봐. 공복인데? 얘들아, 이런 거 폐경 할 때는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왜? 아이고. 하지 마. 여자들 하지 마. 우리 공포 드라마 로딸랑의 터치. 군사에게 명령을 내려 노예에게 일을 항상 시킨다. 어느 날 분노로 가득한 노예는 공주를 물리치기 위해 계획을 짜게 되고 날이 되자 공주를 지키는 군사가 나와 노예를 죽이게 된다. 여행을 떠난 간리와 마이리는 차를 타고 가던 도중 해가 점점 지는 것을 보고 태교 앞에서 잠을 청하게 된다. 캠핑을 준비하고 있는 마이린과 간리 앞에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마을 주민이 나타나게 된다. 저 아저씨 누구야? 이 주인인가 봐, 주인인가 봐. 야, 여기가 어디라고 캠핑을 와라. 너 여기 그 귀신 나와. 네? 마을 주민은 빠꾸를 닮았다. 야, 나 좀 더... 여기도 외딴 마을에 이때 어김없이 들리는 이상한 방울소리와 울음소리. 마을 사람은 공포에 떨게 된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서워. 아, 한 번 더 끼워. 방귀! 아, 방귀! 안전해서 기분이 좋아 춤을 춘다. 방귀 뜨는 건 춤을 춰! 깜짝이야! 으아! 웃으라! 귀신 나와, 귀신!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요. 네. 안녕. 놀러오세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게. 마이린과 간리는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태교로 들어가게 된다. 마이린! 간리! 우리는 의리의 인격수! 이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자, 쳐봐, 쳐봐. 자, 이거 타면 한 마디만 쳐. 마이린과 간리가 교실 복도로 들어선다. 그리고 어김없이 들리는 방울 소리. 아, 무섭다. 또 방울 소리. 마이린과 간리는 등골이 오싹해지면 소름이 돋는다. 도대체 귀신이 어디에 있는 거지? 이때 울음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귀신이 로딸랑 귀신이었다. 귀신에게 쫓기던 마이린과 간리는 한 교실로 숨어든다. 급하게 뒤쫓아온 귀신은 마이린과 간리를 못 찾고 지나갔다. 무슨 발소리가 들렸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사실 귀신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그가 귀신이 된 이유는 전생에 간리와 마이린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복수심으로 귀신이 된 것이었다. 사연을 한 간리와 마이린은 귀신을 태교해서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근데 뭐야 이거? 그 방법은 못다른 귀신에게 감동적인 영상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아 힘들어. 딸랑아! 어? 아니다! 이게 뭐지? 딸랑이 선물 받았다. 미안해, 내가 사과 영상 편지 잡았으니까. 영상 편지 볼까? 로따랑 귀신아, 내가 일을 많이 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마이린 군사가 너를 죽여서 화가 났지. 내가 곧 복수를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화해하고 네가 회개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마음이 좀 울리는데. 그렇게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우비 레인저스의 간리와 마이린은 마을의 영웅이 된다. 끝. 좋아요. 우리 공포 드라마 여고괴담. 경기도 외딴 마을의 한 폐교. 어김없이 들리는 이상한 방울 소리와 울음 소리.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된다. 이에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 레인저스가 모이는데. 우비 무섭다. 근데 우비 레인저스가 교실 복도로 들어선다. 그리고 어김없이 들리는 방울 소리. 이때 울음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과거의 왕따와 악업 스트레스로 목숨을 잃고 여기 있다. 그 혼이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다. 가수가 되는 게 꿈인데 꽹과리도 잘 치고 싶고. 사연을 한 우비 레인저스는 귀신을 태교해서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 방법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첫 번째, 100점 시험지. 나 진짜 100점 맞은 거야. 나 축하해. 고마워.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거 내가 아무도한테 안 주는 거야. 특수 제작한 거니까 너 혼자만 마셔. 어, 죽여주는 약이네. 한번 먹어볼까? 진짜 널 죽여줄 거야. 이게 뭐야? 그렇게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됐다. 하지만 다른 곳에 귀신은 정착하는데. 아, 귀신 살려. 자, 이렇게 우비단이 공포 드라마 촬영을 마쳤습니다. 아,
정말 수고했어. 나도 잘했지? 네. 진짜 좋아했죠. 목이 다쳤네. 너무 잘 짜요. 야, 진짜 우리가 처음으로 이 공포 드라마라는 거를 찍었잖아. 네. 어땠니?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땀을 쫙 뺄 만큼 재밌었어요. 피 웃어줬어요, 진짜. 도기 오빠가요, 제가 영어실에 딱 들어왔는데 꽹과리는 진짜 꽹과리. 꽹과리 소리가 진짜 좀 소리가 약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아, 꽹과리를 들으셔도 도기 오빠 귀신이 꽹과리를 어떻게 쳤냐, 꽹과리를. 이랬어? 계속 가수가 꿈이래요. 무엇보다 또 그 방귀를 끼면서 춤을 추는 역할을 한 사람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그 분의 댄스가 진짜 거의 K-POP스타급이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궁금하지? 네, 누군지 정말 궁금했는데. TV로 확인해보자. 나 그 사람 존경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박 2일 캠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혼자! 혼자! 붕대! 혼자! 안녕하세요. 저는 쪼잇쪼잇 조이안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1박 2일을 마치면서 인터뷰를 해볼 겁니다. 이번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시나리오 짤 때 살짝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재능님은 어떤 점이 가장 재밌었어요? 먹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이거 너무 좋아하네. 강희님은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폐교 들어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종교 삼촌. 네네. 안녕하세요. 쫑기쫑기 TV님. 네. 안녕하세요. 쫑기쫑기 삼촌님. 재밌어, 재밌어. 쫑기쫑기 삼촌님. 예. 반갑습니다. 예. 처음으로 히든 멤버가 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던 일이 있었나요? 힘든 거 하나도 없었고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여자분이 계속 이상한 꽹과리 춤출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자분.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나요? 아, 저요? 저 귀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안녕! 자, 종기만 따라하면 너도 키즈 크리에이터! 자, 오늘은 영상 제작 2단계 편집하기! 자, 준비됐으면 팔로우 미. 우선 촬영한 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 초보자가 쓰기 쉬운 편집 프로그램은 윈도우 무비 메이커. 프리미어나 포토샵도 흔히 쓰는 편집 프로그램. 자기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엔 영상을 순서에 맞게 배치하고 필요없는 영상은 삭제하고 효과 자막을 넣는 편집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 종규의 꿀팁! 빠밤! 효과는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넣어야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점! 촬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편집! 하지만 이 편집하다가 날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자, 지금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래 유튜브 크리에이터죠. 네. 이종규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니?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잤어? 어제 무섭다며. 아, 텐트 밖에 붙인 이 얼굴이 무섭다고? 아, 그럼 무섭네. 안에서 보니까 이렇구나. 자, 종규 TV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지인 씨. 안녕하세요. 지인 예진입니다. 네. 자, 간이 안녕. 자, 종규 TV 친구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인사 좀. 안녕하세요. 아, 어제 어땠어요? 자보고 나니까. 나 나가라고 그냥 에프킬러를 뿌려버리네. 개미. 어제 내가 이거 무섭다 그래서 불도 갖다 줬잖아. 안 켜졌다고? 내가 다 켜놨는데?
뭐 했어? 샤워했어요. 샤워했어? 네. 지금 고개를 근데 거의 나를 안 쳐다본다. 안녕하세요. 친구들한테 자랑해, 나중에. 네. 연예인이 나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고. 애들이 그러면은 누구 생각할까? 그렇지. 누굴 생각할까? 박보가. 그렇지. 그 느낌 그대로 가란 말이야. 괜히 누구라고 말은 하지 마. 그냥 그 누군데 누군데 딱 물어볼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응? 비밀이야. 딱 이러면 되잖아. 유명하신 분이야. 그 아이들 굉장히 부러워하겠어. 이제 뭐 할 거야? 머리 감았으니까. 나 말려야 돼.